노래만 들으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 리버 MG토론 피처링 뉴진스. 이승환 국민의힘 중당을 조직위원장,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유튜브로 일생일생님께서 이승환 위원장 참 인상이 좋네요. 잘 웃고 세 분 기대하고 있어요. 이 뉴페이스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댓글이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상 좋고 플러스 뭔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럼요. 예. 끝발도 있습니다. 아, 끝발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주제가 여러 가지 다뤄볼 게 많은데 이거부터 해볼까요? 이야, 오랜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심 아이템으로 등장했으니까 박성민 전 최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마지막까지 함께 일했던 박성민 전 최고에게 질문 좀 드릴게요.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행사 참석했어요. 자, 평화가 경제다 뭐 이런 연설을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가장 큰 치적 중에 하나가 요 9.19 저 평양 공동선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니 어제 이제 행사에 참석한 건데, 어제 했던 말 보면 현 정부를 좀 직격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 경제와 안보가 보수 정부가 뛰어나다는 조작된 착각이라고 그랬나? 신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나야 된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어제 현장에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작심하고 날린 직구다라는 딱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현장에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습관적으로 전임 정부 그리고 전직 대통령 소환해서 모욕 주고 폄훼하고 탓하기 시전했던 그런 집권 세력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읽혀졌고,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또 한편으로는 사실 지금 정부의 잘못된 외교 정책 방향 그리고 잘못된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짚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경제 전망이 굉장히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 뭐 상저하고 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반기엔 좀 좋아질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정부는 얘기하지만 사실 상저하저 될 거다. 이런 그 전문가들의 비판적인 시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제 대책을 마련하거나 민생 대책에 힘쓰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전직 대통령을 모욕하고 폄훼하는 발언들을 계속해서 늘어놓으니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발언이 일종의 이제 경고이기도 하면서 네. 동시에 좀 그동안 쌓아왔던 분노가 한 번에 터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경고와 분노, 작심하고 날린 직구다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 어제 발언에 대한 문재인 전 청와대 마지막 청년 비서관의 해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누가 받을 것이냐. 아, 웃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받아야죠. 자, 현 정부 용산 대통령실 전 행정관인 이승환 위원장. 어떻게 받겠습니까? 저 직구를, 작심하고 날린 직구를. 평화가 경제다라고 했는데요. 18년도에 남북 군사합의 하고 나서 지금 이제 5주년 행사한 거잖아요. 18년도에 군사합의 하고 나서 20년 6월 달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했습니다. 이거 우리 세금 700억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 하나가 서해상에서 그냥 돌아가시게 된, 총격으로 돌아가시게 된 사건이죠. 평화가 경제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화가 경제다라는 말을 이재명 대표는 대북이 대선이다라고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쌍방을 통해서 800만 달러 북한에 보내고 이런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더 이상 뭐 북한과의 어떤 대화나 협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준을 먼저 확실히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금강산 관광 재개한다고 했는데 왜 중단됐습니까? 우리 박왕자 그 관광객께서 총격받아 돌아가셨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우리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나 그리고 해수부 피살 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해야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드러내놓고 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정부 때도 국회의원, 윤석열 현 정부 때도 국회의원 맞잖아요. 네. 네, 그죠. 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다니. 정말 처음 들어보는 해석이었어요. 아니, 어쨌든 네. 걸쳐 있으니까 네. 임기는 이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충돌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우리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 전 정부와 현 정부의 계속된
충돌과 공격과 방어, 공격과 방어. 뭐 현 정부가 전 정부를 이제 계속 깎아 내리고 있고 전 어쨌든 대통령이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을 것 같고 또 뭐 총선을 앞두고 있기도 한 와중에 뭐 민주당이 또 이런저런 고초를 겪고 있으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뭐 이런저런 역할을 또 기대하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 뭐 결심하셨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몸을 일으키시는 김에 확실하게 메시지를 내고 다니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현 정부에서 이걸 다시 한번 받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간에 저 박성민 전 최고의 해석대로 하면 작심하고 난이 직구잖아요. 그럼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현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에서 저 죄송합니다. 뉴욕에서 돌아온 다음에 뭐 국무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뭔가 저 직구를 받아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물릴 거 놔둘 것 같습니까? 계속해 염두하고 받아치겠죠. 이게 뭐 꼭 특별한 일이라서는 아니고 양당이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싸우겠죠. 총선 때까지. 그래요? 네. 그럼 양당이 영원히 총선 때까지 싸우면은 저는 양당제는 한국 정치인들에게는 과분하다.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당제는 알아서 잘 할 수 있을 때 맡길 수 있는 것이고 역시 실질적인 다당제 국가로 가야 한다. 안 그러면 이렇게 영원히 싸울 것이다 하는 생각을 요즘 들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승환 위원장. 네. 만약에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계속 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어제 전직 대통령이 강한 발언에 나왔으니까 막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받아칩시다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은 너무 저 충돌이 격화되는 거는 보기 좋지 않으니 그냥 놔두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크게 두 가지 행보 했잖아요. 9.19 군사합의 행사 오신 거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녹색병원 가서 이재명 네. 대표 만난 건데 네. 이렇게 자기 존재감의 두 가지 이제 대북 문제에 또 당내 문제에 드러내는 거는 이제 참을 수 없는 관종의 자부심, 이 관종의 이 자질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요. 굳이 저는 뭐 이 평산 책방 사장님 얘기 더 회자시키고 싶지는 않고 다만 이러실 거면 우리 그 연락사무소 폭파된 거 700억 물어내놓고 하셔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받아치는 것보다 그냥 무시 전략이 낫다 이겁니까? 그게 가장 아픈 거 아닌가요? 오, 아, 이 이승환 위원장의 공격에 대해서 박성민 전 최고 발끈할 것 같은데 느낌에? 발끈하면 지는 거죠. 아 그래요? 무시 전략이 전략이었다니까?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네. 솔직히 전임 정부에 대한 컴플렉스가 심한 거는 현 정부 아닐까요? 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사실 퇴임하시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신 게 별로 없어요. 최근에야 이제 많이 내시는 거지 그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책 얘기만 하셨습니다. 근데 계속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비공식적인 석상이든 아니면 공개 석상이든 계속해서 전임 정부를 폄훼하거나 전임 정부를 겨냥하는 발언들을 하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참고 참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참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거를 받든 받지 않든 그건 뭐 용산 대통령실의 자유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걸어오는 싸움을 저는 피할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반칙 쓰면서 네. 링 위에 올라오기 싫다는 전직 대통령 링 위에 올려다 놨으면 네. 전직 대통령이 날리는 카운터펀치도 맞으셔야죠. 그럴 준비하고 소환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궁금한 게 문재인 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부각될수록 가장 싫어할 사람이 누구인가. 이재명 대표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아닐까요? 아닙니다. 저희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 네. 총선에 어쨌든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간판 싸울 수밖에 없고 선수 윤석열 대통령 그럼 이제 야당의 간판이 원래 이재명 대표냐? 간판이 아니면, 두 개면 결집력이 더 높아져서 좋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에 두 개의 대학은 없습니다. 근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네. 특성이 있으니까요. 우리도 전직 대통령 두 분 있어요. 거기는 못 나오시죠 이제? 이거 팽팽한데? 네. 나오시라고 해볼게요. 요새 조금씩 나오시는 네. 것 같긴 하더라고요. 지금 본회의 기간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솔직히 국회에서 뭐 하는지 아는 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싸우죠. 아,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 단식 문제로 어찌됐건 간에 이게 완전히 블랙홀처럼 이슈가 다 빠져들어가지고 내일 체포동의안 있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있으니까 국회가 열리는구나 하고 아는 거지. 사실 제일 중요한 기간이거든요. 특히 이제 정의당 같은 정당에게는 가장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한테 필요성과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게 네네. 9, 10, 11, 12 이때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회 상황을. 저도 사실 이게 민주당이 갑자기 월요일에 상임위 뭐 올스톱 시키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봤었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정의당 총선까지 200일도 안 남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계류된 수많은 뭐 민생 법안들이 다 스타트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정상화가 됐는데 국회에서 뭐 하시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사실 어제 보건복지비 법안 소위가 열렸고 드디어 타투업법 비롯한 이제 문신 네, 합법화 논의가 진척이 좀 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아 그때 통과는 안 됐는데 아직. 유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가장 먼저 공동 발의 서명했던 사람이 당시 홍준표 의원이었다면. 아, 네. 근데 이제 발의자도 많고 이제 네. 뭐 법안들이 많아서 중재를 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소위에서 그리고 문체부 아니 복지위에서 복지부에서도 조금 이제 안을 만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끝날 때 즈음에는 완성된 안이 통과되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좀 보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상임위를 올스톱한다 그래서 깜짝 놀랐었죠. 그런데 지금 완전히 올스톱된 건 아닌 거죠. 네, 그래도 민주당에서 몇 개월 한다고 그러던데. 네, 내부에서 그게 말이 되냐 하는 이야기가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하루만 잠시 중단됐다가 화요일부터 다시 다 정상 가동된 걸로 네. 제가 들었습니다. 하긴 민주당의 그 많은 네. 168명 의석인가요? 의원들 중에서 지금 사실은 이 체포동의안 전국에서 앞장서서 지금 충돌하고 있는 의원들 말고 조용히 일하시는 일하는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상임위 올스톱 되면 정기국회 앞두고 내가 준비한 게 얼마나 많은데 아, 그리고 플래카드를 뭐 이념이 아닌 민생 이런 걸 걸어놨는데 정기국회 스톱시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저도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굴러가는 거죠 일단은. 네 일단 빠르게 복귀를 했죠. 네. 일단 뭐 한다 다시 한다고 하니까요. 자, 뭐 10월엔 또 국정감사가 있으니까 국정감사 입장에서는 야당은 놓칠 수 없는 가장 큰 기회잖아요. 내년 총선 앞두고 그러니까 국회가 이제 어찌됐건 간에 굴러갈 것 같긴 한데 그 전에 어마어마한 내일 큰 문제가 있어요. 체포동의안 표결. 이승환 위원장 어떻게 될 거로 전망하십니까? 부결되겠죠. 부결될 거다? 네. 부결될 네. 거라고 봅니다. 그걸 바랍니까? 가결을 바랍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 얘기는 못 드리겠고. 오, 이 얘기는 저 그 얘기 못 드린다는 얘기는 겉으로 해야 되는 말과 속마음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런데 이재명 네. 대표가 20일 전에 단식을 시작할 때 유일한 가장 큰 목표 하나가 체포동의안 부결이었습니다. 또 그걸 위해서 지금 당내의 결집력을 강화했고 개딸들이 지금 막 살생부 돌리고 있잖아요. 전 그런 노력이 가상에서라도 부결시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만 그 부결되게 되면은 이제 다음에 이제 넘어올 수 있는 게 10월에 시정연설 있고 11월에 본회의 열릴 때 그때 넘어오게 되면은 이게 또 어느 정도 시간을 끌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결국 다음번은 이재명 체제나 이재명 옥중 체제나 이재명 대리인 체제로 총선이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전 과연 그렇게 가는 총선이 국민이 보시기에 합당한 선거인가 그리고 축제가 돼야 될 총선에서 그렇게 선출된 후보자들과 함께 겨루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이번은 부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전책은 어떻게 예상합니까? 당위의 측면이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으로. 현실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네. 부결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역시 이재명 대표의 단식 때문인가요? 일단 단식으로 인해서 내부 결집 효과가 굉장히 상당했던 것으로 보여요. 제 예상했던 것보다. 왜냐하면 이제 의원님들 만나봤을 때 평소에 사실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으셨던 분들 또는 이견이 있으셨던 분들도 이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보면서 또 위로 방문을 하게 되면서 여러모로 이제 동정심을 많이 가지게 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한쪽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 단식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 한편으로는 이제 윤석열 정부 와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문제의식을 좀 많이 공유하고 계시다. 그 어떤 때보다도.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한번 밀릴 이유도 없고 밀릴 때도 아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경 변화가 굉장히 좀 많이 내부적으로 의원들 개개인마다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결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자, 유호정 정의당 의원도 부결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요? 부결의 가능성이 높겠죠. 정의당의 입장은 항상 이제 사문화되어야 한다라고 네. 보거든요. 붙잡고 특권이. 이게 체포를 해가라라는 게 아니잖아요. 가결된다고 해서 가서 이제 심사를 받으라라는 것이기 일반 때문에. 일반 국민과 똑같이 하라는 얘기잖아요. 시민들처럼 네. 가서 심사를 받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저희는 항상 가결 당론을 해왔는데 된 적이 없죠. 그리고 민주당은 구속이 좀 두렵고 아마 검찰은 구속 실패가 두려운 것 같아요. 서로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민주당은 구속이 두렵고
검찰은 구속 실패가 두렵고. 아니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게 뭐 처음도 아니잖아요. 근데 매번 부결 분위기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진짜 구속되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는 것 같고 검찰도 비행기에 영장 청구하면 될 것을 계속 회기 중에 영장 청구를 하고 있으니까 법원에서 또 기각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사이에서 괴로운 거고요. 그래도 이제 정의당은 정의당의 방침을 계속 지켜나가야겠죠. 내일 정의당은 그럼 가결 당론입니까? 그렇게 이번에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뭐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이게 당론이라는 것이 지금 처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만약에 뒤집게 되면, 그러니까 뒤집는 바꾸게 되는 거잖아요. 새로이 부결 당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뒤집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리부동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시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민주당에서 강성 지지층들이 부결할 거예요, 가결할 거예요, 뭐 입장 밝히세요라고 문자 보낸다는 거잖아요. 정의당에도 혹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왜냐면 정의당도 당원들의 어떤 목소리가 큰 정당이잖아요. 비례대표 의원 선출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 단식을 뭐 언급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이 불체포 특권, 아니 체포 잠깐만요. 그 불체포 특권이 관련해서 단식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셨기도 하고 이게 한 그 원내 정당의 당론인데 며칠 이상 단식하면 당론을 바꾼다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설득 가능한 논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류효정 의원의 분석으로는 민주당은 구속이 두려워서 부드럽고 검찰은 구속 기각이 두렵고 그러면 이제 개인 의견이지만 양쪽 다 부결을 바랄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웃지 마시고. 국민의힘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아, 솔직히 얘기하세요.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의 대행체제가 어차피 지난 혁신안 받아들이면 또 개떼들의 목소리가 강해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노리고 있는 게 지금 수석 최고위원 아닙니까?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아닙니까? 저는 이러면은 이재명 체제에서 악화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 막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여당이 조금만 더, 좀 민생을 챙기고 성과를 낸다면 부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있지만은, 일단은 좀 원칙대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6월 달에 국회 연설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기하겠다, 가겠다 해야 되는데, 저는 만약에 이게 가결된다 해도, 가결되면 더 지금까지 보지 못한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앰뷸런스 시위여서 가결되면 나 들어갈게 들어갑니다 하면은 이 강성 지지자와 의원들이 둘러싸서 앰뷸런스 맞고 안 됩니다 대표님 안 됩니다 대표님 하는 이런 심파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럴수록 우리 정치가 더 희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본인 발로 가시면 좋은데 지금은 본인의 건강 상태도 의원들의 마음 상태도 지지자들의 그 또 마음 상태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자, 박성훈 전 최고. 박광범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들었죠? 네. 거기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검찰의 정치적 올감이다. 저는 이번 주에 그 얘기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검찰의 정치적 올감이다. 부결되면 방탄이요. 아 맞나? 아 부결되면 부결되면 방탄이요 가결되면 분열이다. 민주당을 정치적 올가미에 빠뜨리려는 검찰의 수다. 그렇지만 우리 민주당은 그 올가미에 걸려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올가미에 걸려들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없죠. 없어요? 왜냐하면 선택할 수 있는 수가 두 개잖아요. 가결을 시키거나 부결을 시키거나인데 방금 언급 주신 거에 그 두 가지 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둘 다가 지금 사실 이 구속영장 청구로 예견되는 여러 파장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상 뾰족한 수가 없는 게 맞고요. 지금 그런 거죠. 이제 방탄을 하고 욕을 먹냐. 대신에 대표를 지키고. 하나는 대표의 약속대로 우리가 가결을 시키고 대표를 보내서 법원의 판단을 받자. 하지만 그것은 리스크가 있는 거다라고 일각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뾰족한 수는 제가 봐도 없어 보이고. 야, 근데 그럼 저 세 사람의 예측대로 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잖아요. 그럼 부결되면은 박광호 원내대표 얘기대로 하면 방탄 오명을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조홍철 의원은 방탄 지옥이라고까지 했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벗어날 예정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참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일단 아무래도 검찰을 그
대검찰 투쟁을 좀 더 강화해 나가겠죠. 제가 봤을 땐 그럴 것 같아요. 적으로 규정해서? 네. 그러니까 적으로 규정한다는 거를 넘어서 일단 이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론전을 굉장히 세게 하겠죠. 그리고 검찰이 그동안 수사해왔던 방식이나 지금까지 수사의 중간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두고 사실상 뭐가 있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뭐가 없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정치적인 노림수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류 의원, 이러면 여야 충돌이 더 대치되는 거 아니에요? 체포동의안 이후로? 총선까지 갈등을 계속 고조시키는 거 그 자체가 목적인 것 같아서 그게 항상 좀 우려스럽고요. 민주당은 뭐 민주당이 뭐 잘해서 벗어난다기보다는 또 뭐 때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또 말실수하고 뭔가 잘못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기대어주는 형국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참 안타깝죠. 저희는 요즘 내부 단속 잘 되고 있습니다. 집안 단속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3부로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주제를 바꿔서 이 얘기 좀 해보죠. 최강욱, 아 이제는 전 의원인가 그러면? 그죠? 전 네, 의원인 거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됐으니까 저 최강욱 전 의원이 됐네요. 제, 이 판결 문제 어떻게 봤습니까? 이승환 위원장은. 여당에서는 뭐 지연된 정의는 뭐 정의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제가 이게 터지고 몇몇한테 핀잔을 받은 게 핀잔이?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제가 그 인턴으로 데리고 있던 직원이 있었어요. 인턴으로 데리고 있는 직원 지금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있는 김인규 행정관이라고 거기가 이제 대학생 때 혹시 저 김영삼 전 대통령 손자? 네네. 그 친구를 제가 보좌관이 때 인턴으로 데리고 있었는데 한 3개월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3개월짜리한테는 국회 정식 인턴을 줄 수 없다. 이건 급여도 나가고 사대보험도 되는 건데 본인이 시간이 3개월밖에 없다 그러세요? 네. 그래서 3개월 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인은 그런 것도 몰랐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출입증도 줄 수 없다. 3개월짜리한테는 우린 출입증을 주지 않는다. 아침마다 와서 문 앞에서 기다려라. 그래서 다른 직원이 들어올 때 그때 신분 확인 받고 들어가라. 야, 되게 번거로운 일인데. 그러니까 되게 그러면서 제가 3개월 동안 그 여름 휴가가 껴 있었거든요. 근데 너 이제 뭐 열심히 일 배워야 되니까 그래도 국감까지는 해야 되니까 휴가 갈 생각 없지 그랬더니 예 없습니다 하고 3개월 동안 정말 커피 타고 복사제 용지 놓고 그리고 제가 절대 네가 누군지 알리지 마라. 그거 알리는 순간 너는 끝이다 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이거 알리지 마라 하고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냥 무급 인턴도 아니고 그냥 무급 보조원으로 일했다라고 하는 확인서 하나 끊어주는 그거였거든요. 그것도 제가 날짜 딱 네가 첫 출근한 날부터 해서 계산해서 딱 그것만 가져서 해줬어요. 근데 요즘 이 최강욱 사건 나가고 나니까 그때 저보고 너무한 거 아니냐 열정폐로 착취한 거 아니냐 그래요? 이런 얘기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를 했던 사람들 또 그 정의로 외쳤던 사람들은 더 민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강욱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연된 정의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당당하고 마지막까지 의원들 대동해서 나는 뭐 죄 없다 검찰에게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이거는 그냥 혐오스럽기까지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유호정 의원은 어떻게 봅니까? 요 최강욱 의원의 건. 아니 뭐 잘못해서 의원직 상실이 된 거죠. 뭐 사실 MZ 세대의 시각이나 필요한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시각까지도 필요 없다. 그냥 잘못한 일이죠. 좀 상상을 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발급해줬을까? 뭐 누구누구한테 인턴 확인서 한 장 써줘라 이랬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누군가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인턴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신의 어떤 꿈을 키워나가는데 그 와중에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의를 외치는 어떤 진영에서 이런 일들을 죄의식 없이 행했다라는 것은 여전히 그러고 있다라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박성민 전 최고 일단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으니까 그리고 대법원에서 쟁점은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뭐 정경준 씨 PC 증거능력 문제였으니까 어쨌든 최강욱 전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아들 위해서 허위 인턴 작성해 준 건 이제 팩트거든요. 확정 판결도 났으니까. 근데 저는 이 사건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이게 만약에 최강욱 전 의원이 제가 허튼 기대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인정하고 아이 뭐 친한 선배가 부탁해서 해줬다. 죄송하다라고 했으면 재판이 이렇게 오래 할 것도 아니었고 저는 의원직 상실할 수 있는 실형 나올 것 수도 아닌 사안이라고 봤거든요.
벌금형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봤어요. 자백하고 이제 용서를 빌었다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근데 이렇게까지 버텼다고 그래야 되나?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억울함을 주장했던 이유는 뭘까요? 이게 정치적인 이슈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 뭐 사실 그 이유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죠. 네. 전 뭐 제3자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PC에 대한 증거 능력을 네. 인정을 하냐 마냐를 두고 사실 법리 다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 측에서는 이게 사실은 그 원래 실질적인 실소유주인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그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었고 네. 이제 다른 한쪽에서는 그 증거는 이미 뭐 김경록 씨라는 그 자산관리사에게 넘어가면서 그 사람이 이미 제출한 거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이 되는 거다. 이 사이에서 사실 뭐 법정에선 좀 싸울 수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인은 아무래도 계속 억울함을 좀 주장을 했던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팩트보다 증거 능력 자체로 그렇죠. 왜냐하면 이 증거 능력에서 다른 판단이 나왔다고 한다면 사실 법원의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좀 달라질 수 있지 뭐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그랬던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원의 판단은 겸허히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이제 너무 변호사 시각인지 모르겠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눈에 보이는 사건들 있잖아요. 우리가 딱 보면 그러면 법원에서 제일 먼저 양형을 쓰는 게 진지한 반성이 있고 범죄 사실 다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이 있다 요건지 아니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이 되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 요건지 어떻게 시작하냐는 거죠. 양형 이유를. 근데 사실은 일반인 같으면은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선처받을 수 있는 걸 버텨가지고 매를 버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 여야 막론하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그리고 빤히 보이는 사실을 두고 정치적으로 대처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최강욱 의원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가진 권한을 사법부에 대적하는 데 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 신뢰도 있고 판사의 화도 돋구게 되는 거죠. 이게 뭐 과하다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법원도 어떡하겠어요. 반성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중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네. 이걸 최강욱 의원이 좀 길게 본 거 아니에요? 내가 좀 피해 보더라도 조국에게 기스낼 상처낼 수 없다. 그리고 다음번 정권이 바뀌면 이런 내 모습이 하나의 투사로 보여질 거다 하고 장기 투자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승환 위원장. 앞서 뭐 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 이제 김인규 행정관. 인턴 확인서 얘기하면서 난 이렇게 공정하겠다 막 이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청문회 보니까 이균용 대법원장 청문회 후보자 청문회 보니까 아들이 이 외국에 있는 경제학과 학부생인데 김앤장에서 인턴을 했다. 그런데 후보자 본인은 몰랐고 아빠 찬스를 쓴 것이 밝혀지면 사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봅니까? 이게 뭐 그 아직 뭐 사실관계가 다 확정된 건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게 최강욱 건처럼 어떤 그 소형 그 개인 변호사 사무실 아니었나요? 최강욱 의원 사무실은 뭐 법무법인이었는데 거의 개인 사무실 같은 그런 곳에서 그냥 해준 거고 김앤장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수많은 그 명망가들이 뭐 그런 요구가 있을 텐데 과연 그렇게 했을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 대법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제까지 하는지 몰랐어요. 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슈가 지금 국회 이슈가 다 묻히긴 했죠. 네, 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또 끝난지 몰랐어요. 끝났어요? 네. 아, 저도 몰랐어요. 오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보도가 좀 됐는데 네. 산업장 통상자원부 장관 네. 인사청문회 보도도 아직 안 됐죠. 네. 지금 뭐 에너지 문제도 심각하고 하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이렇게 완전한 정치 실종이 이렇게 이루어진 게 저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균용 그 이제 인사청문회 지금 후보자 남아 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인내력과 돌파력인데 아무리 막 의혹들 제기하고 하더라도 나는 도의부처다 나는 보살이다 하고 참아내는 인내력하고 여기서 아닌 거는 강하게 한번 지르는 돌파력을 좀 보여주신다면 뭐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네. 장관 인사청문회야 인내력과 돌파력 있으면 대통령이 사인하면 임명인데 맞아요.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일단 유효정 의원부터 이균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셨을 보도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심상정 의원님이 하셔가지고 정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좀 부적절한
하다. 그래도 이제 끝까지 해봐야 알겠지만 특히 이제 성범죄 감형 관련해서 처음에 이제 몇 건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이제 언론에서 막 전수조사를 다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거의 강간, 몰카, 협박, 스토킹 종합 성범죄의 사례에 해당하는데 5천만 원이 피해 보상을 했다고 4년 감형을 하는 뭐 요런 사례들, 그러니까 판결들을 보면서 좀 실망감이 많이 컸죠. 좀 시대착오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여성들의 이 피해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겠는가? 성범죄 요즘 이제 비동의 감제라든지 이런 이야기 논의가 이제 진척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역행하지는 않을지 하는 뭐 걱정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럼 반대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정의당은? 저는 조금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정 의원은? 네. 박성민 의원 쪽은 어떻게 봐요? 결국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뭔가 이재명 대표 단식으로 인해서 여야 충돌이 막 이렇게 격화되고 있는데 여당의 예봉을 좀 꺾고 싶은, 그래도 부결시키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 대법원장 후보자를 부결시키는 거에 대한 부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말씀하신 대로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청문회를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얘기 나왔던 김앤장 인턴을 어떻게 했냐 이건데 핵심은 그거죠. 공고가 없었는데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심상정 의원께서 제가 기사로 보기로는 뭐 관심법이냐라고 이제 했고 결국에 거기 아빠 찬스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했기도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뭐 이제 10억이라는 비상장 주식 이것을 이제 신고하지 않았던 거. 그러니까 사실상 공직에 굉장히 오래 있었던 분인데 이것을 신고하지 않았던 건 고의적인 누락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고요. 그리고 유정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과거의 판결들에서 보여지는 이 대법원장으로서 과연 적절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 대법원이라는 그 기관 자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 적합한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런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판사로서의 전문성이라든지 식견 또는 이 개인적인 문제들 뭐 아들의 특혜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논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정치적인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날카롭게 이 후보자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좀 부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거 방어 좀 하고 유종이요 마지막.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0초씩. 네, 뭐 이렇게 여성 문제 판결 이런 부분 얘기 있었는데 그 대부분 판결이 다 2심이거든요. 2심은 다 3명의 법관이 같이 하는 거라서 거기에서 중재된 내용이 된 거였고 그리고 뭐 정치 성향 이런 거 얘기하는데 백남기 그 농민 사건으로 기소된 서울청장 이 사람 그 무죄 선고받았던 거 7년 선고하면서 어떤 진영에 이런 거 없이 좀 공정하게 보는 내용 보여줬고요. 그리고 우리가 틱 증후군이라고 했던 그런 그 현상들에 대해서 법률상 장애로 인정한 그런 판단 내렸던 분입니다. 그런 종합적인 면에서 저는 무리 없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요정은요. 제가 보면서 또 저희 분노 버튼 눌렀던 게 하나 더 있는데 제가 김남국 의원 코인 그 9억 의도적으로 이게 대상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누락했던 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신의성실하지 않다라고 많은 비판을 했었는데 비상장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재산 신고 때마다 법원이 알려줬다는데 계속 누락을 했다는 것은 너무 법관 윤리에 무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표결 언제인가요? 내일인가요? 내일 해요? 제가 그 일정까지는 정확히 말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 어떻게 되는지 좀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고 오늘 MZ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청년 최고위원,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조직위원장입니다. 이제 당협위원장. 당협위원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